개별 종목 구매 50%입니다. 50%.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이미 잡은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이상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닥에서 1,500원대, 2,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했을 때는 주가가 반토막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한50% 이상 이렇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추가 반등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에 자, 이제 자, 241선, 2,500원 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다시 추가 반등권이 와야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현금 흐름도 뭐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굳이 손절을 치고 들어갈 종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여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추격 매수 충분히 하락하고 다시 재반등이 오는 구간대 2차 분할 매수 들어갈 전략을 짜실 분들만 계획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종목 이제 직전 정고점을 241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자 2,9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해야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동종목은 경기 진작주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반등이 지금 당장은 오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경기를 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 가지고 가실 분들만 끌고 가시면 됩니다.